됩니다. 나와주세요. 네, 흰띠 메고 금메달 딱. 고1 때까지는 했었습니다. 이렇게 금메달 따게 돼서 한때 그런 꿈을 꾸었었죠. 그래서 제가 레슬링을 좀 해요. 레슬링을 유도에 접목을 시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유도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지금 4년째 수영하고 있어요. 꿈이시 유도의 홍보 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 제가 유도 집안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유도 일단. 유도를 한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뭐 낙법이라든지. 재경도 선수가 병아리를 벗어나서 에이스로 등극합니다. 이름만 다르고 시험이라. 손 잡냐, 삿바 잡냐. 유도 기술도 비슷해요. 비슷해요. 선수가 전화장사에 등극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아프죠? 네, 조금 아프죠. 우리 우리 멤버 정영도 선수가 이제 그 폐렴으로 지금 치료를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히 이만저만은 아닌데 또 완쾌해가지고 우리 동네 유도부에서 진짜 정영도 선수의 어떤 건강한 땀을 저희들이 보기를 하루 빨리 희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코치님 그리고 또 조코치 님을 뵈러 국가 대표의 건강한 땀을 확인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대한민국 유도의 현재와 미래가 다 있는 거네. 아, 설레요, 설레요. 아, 진짜 설렙니다. 저준호 코치님하고 이원희 감독이 계시고 머리 빼고 머리 빼야지. 그러니까 머리 방금 빼내야지. 여기 안쪽에 서 계신 분 신성하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 현역 선수들도 있고 네. 근데 미래의 국가대표 우리 상대우 선수들도 이제 많아 보입니다. 그죠? 네. 남녀 총 100명의 선수가 지금 이제 구슬땀 흘리고 있는데요. 높은 샷. 자, 감독님 오고 있습니다. 야, 거의. 이제 촬영! 대한민국 유도 총감독님에게 마음을 담아서 잘! 유도 종목은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출전해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따서 함성 울려 퍼지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 한 종목입니다. 브라질 리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선사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과 힘을 모아서 감독님에게 기운을 하나 둘 쏘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유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필승은 방금 또 연습장이 따로 있습니까? 그 유도장이라고 지금 있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여자 유도장입니다. 어떤 예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오, 여기 누가 와 계신데요? 뭐야? 우리 오늘 새로운 식구인가 봐요. 격투기 선수. 저건 복싱인데. 약간 격투기 선수를. 어? 누구시지? 시경아. 시경아. 아니, 성시경. 누가 봐도 성시경인데. 야, 시경 왜 그래? 야, 진짜 어색하다, 너. 아니, 이런 기록치에 아니, 누가 있어, 성시경이지. 연예계에 뭐 이런 거구 어딨어? 귀여운 거구
아, 안경 안경. 네. 아, 확실해지셨네요. 아 이거 왜 쓰고 봐 다 알잖아. 지금 누가 봐도 성신경인데. 안경도 들고 오셨어. 이야. 야. 안녕하세요. 환영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그 시기 우리가 스케줄이 지금 바쁠 긴데 왜냐면은 미리 다 스케줄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우리 동네 테니스단 할 때 형들이하고 같은 그 커플이었잖아. 아. 그 의리로 지금 이렇게 참여해주고 있는데 시간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시간 나더라? 네, 조절을 잘했습니다. 원래 스케줄 있었던 걸 들어서 미루고. 예, 예, 예. 아니 근데 그때는 방송에서는 형도 씨랑 되게 티격태격 많이 싸웠는데? 그렇게 소름끼치게 사이가 좋은 편 아니었어. 네. 무슨 의리가 있어요? 어, 막 아니, 보면서 뭐, 어머. 좋은 일도 아니고 아파가지고. 야, 그 진짜 의리남이네. 네. 거의 뭐 국민 의리남이시네. 어. 기사, 머리 기사에 국민 의리남 송시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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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KBS 예능대사 의리사 성시경. 아. 올해부터 신설 됩니다. 연예인상 의리상. 예. 이거 입고 나가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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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납법을 그래도 하시네요? 야. 아, 합기도는 좀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우리 이효리 감독님. 아, 네. 서로 모르시죠? 예. 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잘 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조정호 코치. 네.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정말 우리 골때리는 코치님이십니다. 진짜 우리 두 콤비가 생활 낙법 장난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다가 길거리에 미끄러질 수가 있고 네. 예전부터 하이힐 신다가 하이힐 굽이 미끄러지면 넘어질 때 어떤 낙법 아,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다 가지고 있어요. 하이힐 오래 한 번에 여자분이 하이힐로 넘어지는데 이걸로 이렇게 치면 진짜 웃기겠다.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다 나가잖아요. 처음 가다가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굽이 부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낙법을 쳐서 네. 위기를 모면해야 됩니다. 보여주세요. 위기가 아니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야죠. 예. 힐을 싣고. 그렇죠. 이렇게 걷다가. 이끝. 야, 진짜 성식이 갑니다. 성식이 갑니다. 아, 뭐. 바지 보자. 아, 배워야지 하죠. 아, 지금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이렇게 가다가. 뭐, 이걸 배워요, 바지 보자. 아, 사장. 어머. 어머. 어, 내 좋다. 크게 다시 있을 것 같은데. 봐봐. 그럼 이제 이 중에 우리의 에이스도 이제 다 참여가 됐고요. 이제 오늘 어떤 훈련을 또 저희들이 하게 됩니까? 아, 저번 주에 이제 기본적인 낙법을 배웠고 이제 기술을 들어갈 텐데요. 야. 기술 들어가기 전에 유도의 가장 중요한 이제 악력 훈련. 티셔츠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잡으면 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조코치님께서 전천에서 강호동의 유도복을 잡았는데 이게 내가 못 부딪힌다고요?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형도 천하장사인데. 아니 천하장사 몇 년도인데요? 에이 형 그거를 약간 20세 강호동 선수가 시작 된 거예요? 시작 시작 된 거예요? 시작 자 시작 충분히 5초 정도 쉬어야 되겠습니다. 아, 빨리 하셔야 돼. 어? 어? 아 기술 안 나. 자 안 나. 자 10초 지났고요. 10초 나라고. 자 안 나. 안 나라고. 오자 나라고. 안 나. 20초, 20초. 25초. 30초. 30초. 아, 야, 멈추겠어. 제일 필요가 없네. 최고다, 최고다. 저렇게 해서는 절대로 못 부딪힙니다. 지렛대를 사용해서 지렛대 역할을 해서 뿌리쳐야지 이렇게는 뿌리치기가 힘들어요. 시범을 한번 뿌리치는 방법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전 콘서트 이게 제가 힘을 이걸 꽉 잡으려고 힘을 주면 뿌리쳐보세요. 제가 힘을 뿌리치면 제 힘과 상대 힘을 상대를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 아, 상대 따라가죠. 상대가 가는 이 방향대로 네.
안다! 아, 이거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거구나. 아, 이게 유도에서 일단 상대방의 기술을 방어하고 또 나의 기술을 상대방에게 주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상대방 유도복 잡기가 중요하다. 잡기 기술. 악력이 중요하다. 이 잡기 기술에서 가장 그는 원천은 일단 악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악력 훈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훈련하는지 철봉이 보이는데요. 네. 선수들은 이제 로프를 이용해서 로프 타는 거는 당기는 힘도 키우고요. 그리고 이제 철봉도 하는데 제가 선수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실질적인 힘을 더 많이 키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도복을 걸고 이제 당기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초인 줄 알았더니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세계적으로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극히 드물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좀 많이 보편화돼서 이제 도복 당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이게 저희 이 코치님이 어제 밤새 선수들 경기 영상 분석하시느라고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힘쓰는 건 제가 대신합니다. 아, 이효리 감독님이 이 훈련법을 개발하셨지만 네. 시범, 시연은 네. 우리 조코치님께서 네. 네. 개발 요원이 가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게요. 개발 요원이 루포 조준호 해가지고 자막 달아주세요, 출처.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제 주의할 점? 그 이제 도복, 왜 이런 거 할 때 도복 벗을 때 꼭 이렇게 어줍지 않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유도복은 당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게 벗으라고 멋있게 벗어주십시오. 야 벗을 거야. 예. 이렇게 벗으셔서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누가 그래 근데? 제가 조준호 개발. 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유도복을 벗을 때는 어떻게 벗으라고요? 이거 벗어 저는 여기 한번 벗어. 이재훈 씨가 참몸 네. 이재훈 씨. 와. 와. 기립근 기립근. 살을 찢었어 가지고 그 참몸이 진짜 몸이 나오네. 우리 몸 가짜 몸이야? 우리 완전 헛거죠. 아, 저렇게 팔을 잡고? 아니요, 깃을 네. 잡고. 깃을. 근데 이제 유도는 여기 깃도 잡고, 여기 소매도 잡고, 이렇게 위에도 잡기 때문에 그냥 한 방향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이렇게 깃을 잡고 당기는 동작을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소매, 깃을 잡고 깃을 잡고 아, 손이 너무 힘들겠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잡고 여기다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이렇게도 잡고 이제 이렇게도 잡아서 방향대로. 아, 방향이 다 다르니까. 네, 방향이 다 힘쓰는 게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니까. 네. 와, 멋있어요. 손 악력 그래 손 악력을 강화 훈련을 시켜 가지고 손 악력으로 본인의 몸이 다 지탱해도 부담이 안 될 정도로 그렇죠 네 조금씩 한번 예 엄청나다 와 힘을 다 쓰셔야 합니다 이게 다 쓰셔서 내려오실 때 낙법을 쳐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체 가지고 예 아 힘을 마지막까지 다 쥐어짜고 예 다 쥐어짜고 낙법 칠 힘은 남겨놔야 되네. 예, 그것만 남겨놓고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나쁜데 힘이 좋고. 아, 그러니까 이걸 타고 올라가죠. 야, 오버가. 되게 즐거워 보이세요. 이렇게 하자. 되게 즐거워 보이세요. 이렇게 하자. 박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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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끊임없이 이효리 감독님은 예 칭찬합니다. 잘했어. 대단하다. 절대 가성비가 아닙니다. 예. 자. 몸은 금메달리스트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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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크로스핏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한 바퀴 돌 수 있나? 아까 왜 이거 다리 길어 스타일은.
그렇지. 오! 어깨 먹어 봐. 오. 와. 와. 진짜. 너무. 정호진님, 그러면 만약에 이거 턱걸이를 한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이죠, 턱걸이. 네. 철봉을 잡고 그럼 몇 개 정도 가능합니까? 10개 정도 됩니까? 에이, 더하지. 100개 정도 했었는데 많이 줄었을 것 같습니다. 턱걸이 100개? 100개를 한다고요? 진짜 많아. 아니, 저기 윗몸 일으키기가 아니고 현역 시절 때. 어, 턱걸이 한 몇 개 정도 하세요? 저요? 예. 저는 적어도 한 20개 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만요. 근데 이것도 예능이니까. 네, 네. 이 도복을 좀 뒤로 하고. 네. 예. 이쪽에 조코치님. 저희는 이제 잘 자세 잡아 주시고요. 왼쪽에 이재현. 어, 조용. 우리 예체능 맵 매달을 걸고. 어. 오. 조선생 몇 개 할 수 있어? 남잔 턱걸이지. 아, 근데 이게 100개 하시는 분하고 지금. 아니. 야,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썩어도 줄치다. 지금 썩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썩지 않은 우리 조코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그렇죠. 말이 필요없이 나름 저주로 고치는 이기다 봅니다. 저 재윤이요. 아니. 그래도 예. 조 선생이 이길 거라고 지금 믿고 싶습니다. 아니, 의외로 저주로 고치는 이 구멍이 많아. 의외로. 그래도 네. 악력 힘이라든지. 그래, 악수하시고. 이재윤 화이팅! 화이팅! 이재윤. 재윤아. 먼저. 믿는다. 대한민국 유도의 명예를 걸고 치지 않겠다. 기합소리 듣겠습니다. 유도. 하나, 둘, 셋. 어이! 이제 하나, 둘, 셋! 야! 오! 야! 야! 오! 야! 와, 재윤아! 지금 바로 됩니까? 안 됩니다. 갑니다. 한번 근육 자랑 한번 합시다. 준비, 둘, 셋! 어떻게 다시 한번 다시. 우리 쪽으로 보고 가, 우리 쪽으로 보고 가주세요. 지금 아이디예요, 김연아예요? 둘, 셋! 뭘 하고 싶었는데요? 뭘? 승리를 향한 강한 열망을 담았습니다. 네. 자, 이제 갑시다. 준비! 자, 지현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시작! 하나! 둘! 셋! 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왔어, 왔어. 아홉! 열! 좀만, 재현아! 재현아! 오케이, 오케이! 배치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이씨! 그렇지! 배치! 어, 못했어, 못했어! 아, 못했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열아홉! 정확히 하나는 아니었지. 네, 고치님도 정확히 네. 하나는 아니었어. 비디오 판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은 박빙이 되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은퇴 후 2년 만에 팔이 타는 느낌을 처음 봤어요. 대단하십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다음 훈련이 벽타기 훈련이랍니다. 아우, 벽이 무섭다. 코치 괜찮습니까? 벽타기 훈련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벽타기 훈련 이제 당기는 훈련했으니까 이제 미는 훈련 위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벽에 다리를 대고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상체 근육과 또 이제 코어를 중심적으로 이제 아. 같이 훈련이 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능 차원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가 대표 선수들이 많이 하는 훈련입니까? 네. 지금 뭐 레슬링하고 유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구나무서기 한 채로 팔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선수 때 이거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됐었는데 조준호 선수는 이거를 해봐서 선수 때 그래서 엄청 나도 선수 때 그래서 엄청 나도 잘하냐 그러니까 아 자기 스파이더맨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파이더맨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냐 그랬는데 아까 너무 힘을 많이 빼가지고 그래도 이제 하던 그게 있으니까 다른 근육이니까 또 그렇죠. 예. 이제 미는 근육이니까. 아 이건 해왔다 가락이 있는데. 그렇죠. 예. 아무리 찌질더라도 웬만큼은 그냥 뭐 뛰어다닐 겁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본인 스스로가 스파이더맨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 얘기 잘 못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잘할 줄을 몰랐는데 정말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출격. 여기서만 간단하게. 아, 보십시오. 예. 갑니다. 시범. 와. 야. 좀 더 가야지. 아 반대로도 가나요? 아니 대결이 있으니까 힘을 아끼겠습니다. 아, 반대로도 가는 건가요? 반대로도 가보겠습니다. 자, 이 훈련하면 어디에 지금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일단 밀어내는 훈련 같은데. 밀어내는 훈련인데 이제 예. 저희 유도 선수들이 이렇게 상대방이 목깃을 잡으면 예. 이렇게 되면 불리하니까 이걸 밀어내기 위해서 이런 받치는 밀어내는 힘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아 상대방이 아. 내 유도복을 잘 못 잡겠고 예. 그래서 옛날에 별명이 뭐였다고요? 스파이더맨이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참모 이재용 요령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다리를 올리시고 네. 왼손이 오른손 넘어가는 네. 이렇게. 어.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어. 그렇습니다. 와. 전부.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 뭔가 대결을 하면 제가 질 것 같아요. 제가 질 것 같아요. 인생이네 누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막 쑥쑥 움직이니까 제 생각에는 캐스팅을 너무 강한 분으로 하지 않았겠나. 지금 코치의 위상이 전혀 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현 선수가 팔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컵을 할 때마다 예 너무나도 지금 예. 추를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여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마음이 거의 힘드니까. 팔이 빨리 가야 돼, 팔이. 그렇죠. 팔이 엇갈리면서. 엇갈리세요. 삼복이 켰어요. 삼복이를 켰어요. 팔이 엇갈리면서. 엇갈리세요. 삼복이 켰어요. 삼복이를 켰어요. 넘으셔가지고. 아, 저런 것까지 하시면. 특급 기술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근데 힘들다. 아이고.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훈련에다가 게임을 좀 가미를 하면 훨씬 더 재미난 훈련이 되지 않을까요? 예, 힘든 훈련이 게임을 통해서 재미있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치님, 아이디어를 좀 내주세요. 제가요? 예. 예, 그러면 저기 멤버분들이 출발하시면 예. 제가 출발해서 잡을까요? 아, 훨씬 더 빠르니까. 예, 잡을까요? 아, 훨씬 더 빠르니까. 예. 쟤는 우리 이학진에 우리가 수영 대결 할 때 아, 그 핀스윙 한 거죠, 장혜수 선수. 그죠, 예, 장혜수 선수가 우리가 5초나 7초 앞에 스윙을 시작하고 뒤에서 잡아서 이제 풍선을 낚아챘는데 그럼 우리가 좀 일찍 출발을 하고 예, 예. 코치님이 늦게 출발을 해서 가장 오랜 시간에 풍선을 잡힌 사람이 오늘 우승자가 되겠네요. 그죠? 예. 아니, 우승자는 이재윤 씨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랄게요. 잡아서 터치 할게요, 터치. 잡아서 터치.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던전 선수 고세원. 과연 우리 고세원 선수는 몇 초 정도가 펼칠 수 있을지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 세훈이 여기까지 뭐다.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 일단 해봅시다. 준비. 해보면 알겠지. 시작. 5, 4, 3, 2. 오! 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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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까지 왔어. 5초가 너무 근데 긴데 5초. 제가 볼 때는 5초가 아니고 이번에는 한 10초 됐어. 맞아요. 너무 늦었어. 근데 어쨌든 박수. 와. 오. 수고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쟤 지쳐갖고 못할 것 같은데. 아, 마음껏 들어오십시오. 어, 이제 어 그래? 어, 그래도 많이 와. 네,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잘한다, 잘한다. 어, 선동이 또 꼈어. 야, 선동이 귀신이네. 와, 진짜 빠르다. 오. 아니, 근데, 훈아. 네 발은 선봉이 기는데 뭐 재주가 있다. 갈 때마다 어떻게 선봉이 이렇게 기니? 대단한데, 와. 일단 그 소리에 공포가 있어요. 바다다다다다다다 바다다다다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해져. 무서운 얘기해도 이거 있잖아, 여기 있다가. 이거. 어. 소리에 대한 공포가 더 커요. 오, 야, 이건 뭐 스릴러 영화 한 편 찍는 것 같은데. 자, 조진호 코치님. 예. 초이스 하세요. 어떤 분야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이재윤 씨하고 마지막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윤 씨. 예. 좋아. 자, 그러면 결승전이 되겠네요. SNS팀 에이스니까. 예. 이재윤 선수와 조 코치님의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윤아. 재윤아, 여기까지만 통과하면 돼. 알았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독님, 끝까지 가서 안 잡히잖아요. 그럼 다시 이재윤이 잡을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대단... 어디가? 준비! 시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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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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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재밌다. 와. 코치님. 아니 앞에 힘을 좀 안에 했으니까. 잘했어 못해. 초반에 스타트는 좋았는데 중간에 왜 무너지신 거예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 마음이 급해서 미끄러졌습니다. 아. 또 지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야 천적이다. 조진호 코치님 천적. 이재윤. 방송을 보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 즐겁게 얼굴에 웃음꽃을 핀 채로 네. 이 방송을 지켜보실 텐데 전 세계 한 분만 속상하게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어머님에게 사과 영상 메시지 남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 아니 움직이는 카메라 보지 말고. 저기. 손들자, 손들. 네, 저기 이렇게. 저 손든 분. 손든 분. 아, 네. 어머니 말고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메달리스트에 대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아 이 메달리스트가 이렇게
허약하지 않은데 유독 제가 많이 허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 다른 분들은 다른 메달리스트 분들은 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 마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효 씨 우리가 힘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은 아무런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못 줍니다. 네.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잡을 수 있는 악력 힘 훈련을 저희들이 이제 배워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도 기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특별한 기술을 또 배워볼 텐데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나오신다는데요. 진짜요? 네. 코치 오늘 특별한 손님이 또 오십니까? 네, 오늘 특별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에게 멋진 또 유도 기술을 전수해 주실 특별한 손님 나오세요. 누굴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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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선 선수! 조민선 선수! 조민선 선수! 안녕하세요.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희정입니다. 현재 용인대학교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6년도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조민선입니다. 와! 현재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예,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우리나라의 여자 유도 금메달리스트는 딱 두 분입니다. 이렇게 두 분이 나오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궁금한 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예, 예. 보도록 할 텐데 그냥 첫 종목 유도였습니까? 아니요. 저는 유도 자체로 얘기를 하면 고2 때였어요. 굉장히 늦게. 야. 어? 전 세계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해가지고 그 종목에 창피하게 된 사람을 처음 들어봐요. 가끔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되게 불공평하잖아요.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처럼 유도가 제일 쉬웠어요. 넘기는 게 제일 쉬웠어요. 아니 고2 때 하셨는데 그러면 몇 년 만에 금메달 따신 겁니까? 그러니까 고2 때에서 대학 3학년 때 세계대회를 땄으니까 거의 5년 만에 5년 만에 금메달을 땄어. 근데 사실 그 질문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세요. 야. 늦게 유도를 늦게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미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육상 단거리 투판을 거쳐서 고2 때 종목만 바꾼 거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고2 때 하면 저 역시도 어려웠을 거예요. 당연히. 아니 그러면 딱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다가 고2 때 유도를 딱 만났을 때 아 이거구나 싶으셨어요? 해보니 네. 어떻던가요? 해보시니까. 해보니까 저한테 딱 맞던데. 이거 봐. 제가 성격이 좀 이렇게 막 질질 끄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근데 유도는 일단 단번에 승부가 나고 단번에 끝나는 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성질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성질대로. 아 진짜 무섭네요. 지금 조민선 감독님이. 그렇다. 화가 났는데 상대방을 엎어매시든 네. 조르긴 하든 네. 꺾긴 하든 다 되니까 그 고집이 네. 이론의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제가 참 공감한 게 좀 승질대로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운동할 때 보통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상대 선수 나왔는데 안 좋은 일이 있어 보이면 아니, 최정상급 선수인데 당연히 쫄지. 아, 죽었구나. 그럼 조미선 교수 같은 경우는 저희 감독님 그 당시에 감독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1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 그랬어요. 왜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지금 얘기가 안 해서 그렇지 밑에 4, 8부터 지금은 70인데 그 당시 66까지 그 다 석권을 했어요. 그 사실은 야 내 채까지 올라오면 어떡해.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어요. 다섯 체급을 습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아유 그거는 아마 반칙이죠. 앞으로도 반칙.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기니까 4,8을 시작을 할 수 있겠죠. 4,8kg.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성장을 하는데 또 실력도 같이 성장을 하니까 성장할 때마다 그 체급을 자꾸 이제 이 우승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체급에 나이가 든 사람 얼마나 싫을까? 제가 제 계속 크는 게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제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언니가 금메달을 짠 체급은 -72kg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올렸으면 언니랑 이제 라이벌이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거의 당연히 거기까지 7대는 좀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질문을 하시니까 우리 조민선 감독님은 그래서 누구보다 더 김민선 선수의 힘을 그리고 제가 그렇죠 정말. 그 힘을 알잖아요. 그래서 살짝 좀 올라가 가볼까 조금 그러다가 힘으로 주저앉은 거죠. 밑으로. 누가 박수 한번. 야 진짜. 뭐 말 맞추는 것도 재밌고. 그러면 딱 경기장 들어갔는데 공기가 어떻던가요? 그냥 편안하던가요? 새벽에 이제 개최를 하러 갔는데 이제
손상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요. 근데 진짜로 저하고 다리가 그냥 다다다다다다 떨고 있는 거예요. 예. 시합장을 사실 들어갈 때까지 너무 떨렸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시합장을 딱 올라갔었는데요. 그냥 안방에 온 것처럼 너무 편했어. 아, 그냥 성질만 나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아, 나 널 던지고야 말고. 일로 와, 일로 와. 잘 굴렸어. 일로 와. 근데 이제 제 첫 경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첫 경기는 무난하게 잘. 제가 그 저희 그 친척분께서 하시는 말이 나 잠시 후 시합 경기 시작 전에 빨리 화장실 갔다 와야지 하고 딱 들어왔는데 벌써 시합이 끝나고 엎드리는 거예요. 선수가 그때 최고의 어떤 금메달리스트 일본에서도 이제 네. 연대 기대 선수고 금메달을 가져올 거라고 이제. 네. 예. 사실 일본의 다나베 선수라고 하면 그 당시에 거의 뭐 독보적인 예. 예. 그냥 그 선수가 시합한다 그러면 무조건 1등. 거의 진짜 뭐 누구를 이겼다고 할 정도로 우열 가리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골드소크가 있었지만 그때는 판정 경기가 있었거든요. 판정. 네. 네. 그래서 다나베 선수는 제가 판정까지 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 어떻게 해서든 그럼 심판으로 하여금 내가 유리하게 보여야 된다. 적극적이고. 네, 적극적으로. 그런가? 그래서 마지막 사실은 부저가 삑 울렸는데 다나베가 긴수를 들어오는 상대였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다나베는 힘을 뺐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까지 내가 유리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거를 돌렸는데 한 판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미 부저가 들렸기 났기 때문에 득점과는 연관이 없었지만 네. 그럼 저도, 이제 판정할 때 이제 네,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심판을 했지만 방향이 큰 것 같아요. 부저는 울렸지만 끝까지 나는 끝나지 않았다. 네. 그러면 남편이 김병주 네. 전 이제 정연님. 국가대표 올림픽 메달리스트고 세계 선수권자입니다. 그러면 부부 싸움 어떻게 합니까? 부부 싸움이 쪼롱이가 들어가고 안마가 들어갑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그 사실 선수생활 할 때 한 손 안 쓰고 한 발 안 쓰고 한번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장난으로 장난 내기 게임이죠. 근데 국가대표 선수니까 전혀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손만 쓰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부부 싸우거나 화가 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일반 사람을 만났으면 화가 나면 침대에서 어떻게 쪼르기라도 한 번 이거는 도대체가 내가 실력 있어도 알아주지도 않고 맨날 그런다고 제가 가끔 그런 푸념을 하긴 잘 해요. 잘 때 조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잘 때 누르고 기술 걸어놓고 아 근데 잘 때도 아니, 본능적으로 다 빠져나와요. 문득 드는 생각이 아 좀 안 됐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항상 떠올랐어요. 자식 입장에서 아빠가 김병주고 엄마가 김미정이야. 아 말을 안 듣기가 참 애매하죠. 그 저희 아들이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갔었어요. 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저는 낱말인 줄 알았어요. 드라마에나 나오는 법 얘긴 줄 알았어요. 뭐 엄마가 때리려고 그러면 아들이 탁 손을 잡고 뭐 이렇게 힘을 좀 쓴다고. 근데 정말로 저희 아들이 좀 혼을 내려고 딱 손을 딱 들었더니 갑자기 손목을 탁 쳤더니 엄마 말씀으로 말로 하시죠. 딱 이러더라고요. 정말로. 뭐라고? 이렇게 된 거구나.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이미 피가 너무 많이 나 있어갖고 성진. 저도 모르게 제가 단 한 번도 평생 살면서 써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한테 이거. 기술을. 근데 기술. 잡는데 그대로 제가 바짝 걸어서 손을 아들을. 야 게임 좀 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아 엄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 그냥 냅두라기요. 아이 진짜 너 혼날래? 엄마 엄마 말로 하시라기요. 아이 너 이 말이. 이렇게 아버지 얘기를 당했던 저, 큰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아들도 성질이 나 있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니까 엄마도 안 지려고. 혹시 그래서 유도를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아, 아드님도 최고의 DNA네요, 아버지. 그럼요. 와, 엄마의 어떤 유도, 모든 그 신경을 다 물려받은. 네, 집에서 혼나는 날은 무조건 경기 우승하겠는데. 그러시 양이 바짝 올라가시고. 이건 집에서 못 이기니까. 아니,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들에게 기술을 기술이 들어가는 했는데 기술은 안 쓰려는데 기술이 들어가는 아들한테 그걸 실제로 가족한테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4년이 흘렀어요. 쫙
사진을 넣는데 웬걸 이제 일단 그 아틀란타 경기장은 어떤 분위기였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 굉장히 몸이 최상의 컨디션이었고요. 예. 한 6시에 개최를 하러 딱 이제 정말로 그 샤워를 샥 하고 정말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이게 탁 내려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심고노 레슬링. 오, 예. 네.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제 동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애틀란타 올림픽 전 종목을 통틀어서 첫 금메달이 심고노 선수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금메달 딴 손으로 악수를 했죠. 그 친구랑 아침에 잘하고 와. 이러면서. 좋은 예감. 네. 그래서 그때도 조금 어쨌든 그 그런 좋은 행운의 기를 받은 것도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1회전을 들어가는데요. 네. 예, 일단 경기 1회전은 물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선은 조금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선수들로 이렇게 대진표가 구성이 돼 있어서 잘 붙었다고 생각을 했고. 반대로 그러면 그 준결승에 그 선수를 왜 까다롭다고 느꼈을까요? 그 선수는 이제 제가 세계선수권 대회나 또 그 전에 이런 각종 그랑프리 대회 같은 데 갔을 때 많이 대련을 해본 선수인데 저랑 거의 자세도 똑같고 기술도 똑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좀 더 커서 180 정도 되고 제가 175. 저보다 좀 더 다리가 좀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이제 눈물이 흘리셨는데 결승전에서 금메달이 확정됐어요, 한반으로. 그 슬로미더로 느끼십니까? 사실 그 현장에서는요. 인터뷰 같은 거 막 요청도 쇄도 하고 그다음에 또 도핑 테스트 한다고 여기저기 막 좀 끌려다니면서 정신이 없었고요. 네, 그런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숙소에 이제 다시 선천에 들어와가지고 옷을 좀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메달을 딱 다시 한번 꺼내서 보게 돼요. 이게 나만 있는 딱 그 방 안의 공간에서요. 와, 소름 돋는다. 진짜 그때는 좀 느낌이 정말로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고 또 한국에 와서는 실제로 정말로 금메달리스트가 됐구나 그렇게 느꼈던 거는 한국에 와서예요. 와서 이제 뭐 취재진들한테 취재하고 환영 인파가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방송 그런 섭외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실감이 났던 건 딱 포상식에 가서 포상금을 딱 받았을 때. 아 이거. 그렇죠. 역시 이거죠. 사실은 그거가 딱 이게 정확하게 딱 들어왔을 때가 참 아 확실하게 딱구나. 확실하구나 이제 그런 게 느껴지고. 되게 솔직하시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뭐. 진짜 우리 국가 영웅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한 편의 어떤 책을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드라마를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진짜 시작부터 밤새 얘기 듣고 싶다. 진짜 네. 그냥 앉아서 너무 재밌다. 아닙니다. 이제 시경이 이제 보내드려야 돼요. 시경이 오늘 네. 스케줄 오늘 정형돈 형돈이가 아, 예 알아요. 아프시다고. 비염 걸려가지고. 네. 그런데 그 대신해가지고 전에 성시경 씨 엄청 조민성 교수님이 좋아하신다. 아까 전에 약. 네. 대기하실 때 성시경이 그 성시경이야 그래갖고 왜 어떻게 그러니까 나도 걸어 손잡고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너는 어차피 어디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조민성 교수님께서 얼굴이 그 승질 날 때만 빨개지시는데 오늘 좀 빨개지신 것 같은데. 아 뭐 와 너의 말들을 웃어넘기는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너의 모든 걸 좋아하지만 지금 나에게 두려움이 앞서 진짜 두려움이 앞서네. 어때요? 실제로 들으니까 역시 가수는 가수네요. 야 마지막 이게... 잘 자요 한번 해주세요. 아 진짜 잘 자요. 가면서 할게요. 이게 레스터의 체능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나중에 대회 같은 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예. 응원하러 오겠습니다. 어우. 자, 훈련 잘 끝내시고 잘 자요! 잘 자요! 수고하세요. 네, 고맙다! 그러면 두 분이서 그때 재련을 해보셨어요? 그럼요. 네, 했죠. 그때 원인은 중학교 3학년이고요. 저는 이제 대표 선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메달 유망주. 그랬을 때 이제 여자 선수들 중에는 이제 라이벌이 될 만한 상대가 없으니까 남자 중학교나 고등학생들 중에 조금 잘하는 애들.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야 너 일로 와봐 임마.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도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런 주변으로 이제 중학생들이 쭉 이렇게 앉아있어요. 아니 앉아있는 게 아니고 쭉 서 있어요. 부패가 있으면 저희는 이제 이쪽에 그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엔트리 뭐 한 일곱 명이 쫙 이렇게 서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너 일로 와봐 임마.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지. 아니 근데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요. 아. 저는 제가 기억하는데 저는 진짜로 요원이 원희한테는 안 졌거든요.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하게 한번 가려주시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기억이라는 거는 반복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특정한 상황 자극이 셀 때 장기 기억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조민성 교수님 그때 당시에 그냥 부패요. 이게 많은 먹을 것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근데 저는 진짜 진짜 어마어마한 그 뭐 학다리 그 그런 그 중국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하늘에 떠있는 스타였다. 그렇죠. 그때 미모는 그때 지금 많이 이쁘시죠? 아, 죄송합니다. 이쁜데. 그 당시 이제 국가 대표였고. 아, 근데 그때는. 중학교 시절 때 이호희 선수의 이제 목격담입니다. 아,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저의 기억은 거의 확실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자극이 컸기 때문에. 제가 그때 넘긴 기술이 뭐냐면은 딱 소매 들어버치기 딱 들어가서 안대치고 딱 걸었는데 유형과 절반 그 다른 사람 같으면 한 판 빵 떨어지죠. 근데 진짜 안 넘어가시네. 중심도 좋으시고 다리가 워낙에 기니까 이게 허공에 뜨더라고. 제가 이렇게 해도 너무 이게 기시니까 예 안 들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안대치고 딱 근데 아 제 올림픽 결승에서 마카로프 선수하고 그게 맞아요. 그럼 그거 나한테 연습하던 걸로 써먹은 거야? 이제 생각하니까 그 나의 그 금메달에 결승에서 금메달 땄을 때 예. 일조하셨어요. 은인이시네요. 야,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민선 교수님 그리고 운동 선배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그때 그 기술이 나왔고 그걸 계기로 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멋있다. 그럼 인정 안 하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중학교 때 이제 그 당시에 중학생 이혼이 선수에게 대련에서 승리하지 못한 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정해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한테 뭐 넘어갔는데 그렇죠. 예. 기분 나쁘지 않고요. 뭐 후배가 기분이 그만큼 성질이 나실 것 같아요. 아주 좀 있다가 곧 시범 보여야 되는데 승질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조심하십시오. 금메달리스트 조민성 선수 김민정 선수에게 우리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시간 1분 1초가 너무 아까운데요. 유도 기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왼쪽 자세니까 왼쪽을 잡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깃을 잡아도 상관없고 위에 목깃 뒤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냥 저는 깃을 잡고 밖으로 이렇게 발이 빠져나가면서 그 사이로 몸을 붙이고 네, 몸통을 한 절반 정도 붙인다. 왜냐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절반 정도 붙이신다 생각하고 그대로 발끝을 피시고 발을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이 힘하고 피는 힘하고 다르기 때문에 발끝을 피시고 그냥 바닥을 스치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절반과 상대 절반이 붙는다는 기분으로 붙이면서 다리 들어주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숙이시면 돼요. 그냥 앞으로. 앞으로 그냥. 네. 몸을 붙인 상태에서 내가 그냥 90도로 인사한다 생각하시고 네, 발을 붙여서 그대로. 체험을 하신다니까 팁을 하나 드리면요. 제가 이제 요거랑 같이 제 특기 기술로 하는 게 이제 발목 받치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밧다리와 발목 받치기는 거의 뛸래야 뛸 수 없는 형제간의 같은 기술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밧다리를 걸려고 뒤로 중심하면 상대는 안 넘어가려고 버티거든요. 네. 네, 한번 버텨보세요. 이렇게 버티면 그대로 아이고 이거 좀 여기 이용하는 거죠. 네, 여기 이용하는 씨름하고 뭐 흡사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잡기라는 것만 네. 다를 네. 뿐이죠.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동요. 그거 한번 제가 그럼 이 기술 한번 내가 이거 하다가 바다를 하다가 돌리치고 누가 김민정한테 조 선생님. 야 김민정 감독님도 무서워하시네. 호동용을 오. 팥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대부분 이렇게를 잘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안 넘어가려 이렇게 중심 앞으로 할 이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오. 오. 아주 좋은 리액션이었어요. 아, 다리만 뗐을 뿐인데 돌아가시는 겁니다. 아, 근데 상대방 몸을 이용해서. 그렇죠. 근데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기술을 잘 네. 힘의 원리를 잘 이용을 하셨어요. 역시 감이 살아 있으십니다.
어떤 게 조민성 선수의 주특기? 네. 저는 안다리가 제 주특기 기술이에요. 저는 저기 원희를 너 일로 와봐. 얌마 너 일로 와봐. 옛날 우리 나 초학생이야. 우리 나 초학생이야. 우리 나 초학생 때 있는 거야.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그 뚱뚱한 애 너 일로 와봐. 뚱뚱이 너 일로 와. 뚱뚱이 너 일로 와봐. 네. 너 그 얼굴 큰 애 일로 와봐. 야, 너 일로 와봐. 야, 인마, 너 일로 와봐, 인마, 일로 와봐. 인마, 일로 와봐. 아까 이제 미정현이가 한 건 바깥쪽으로 걸어서 넘기는 밭다리 기술이고요. 저는 이제 안쪽으로 다리를 이렇게 걸어서 넘기는 안다리인데, 원희야, 대기만 해도 넘어가면 어떡하냐. 그림이 좀 좋게 나오게 하자. 네, 살짝 버티겠습니다. 그래, 좀 많이 버티지 말고. 빠졌을 때 그 연이 언제? 아, 빠졌을 때. 예. 사실 안 빠지게 해야 돼요. 안 빠졌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이걸로 딱 넘기려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때로는 이제 기술이 노출이 되면 이렇게 좀 기술이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빠지면 여기서 연결해서 뭐 아까처럼 미정인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밧다리를 들어가도 되고요. 네. 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빠지면 바로 왜 그래요 자꾸? 아니 성질나게 해. 나는 아니 아팠지 괜찮아? 아 나는 살살 걸 줄 알았는데 넘길 얘기를 하세요 그럼. 아니 너 이렇게 지금, 사인을 잘 못 맞추고 자꾸. 아니 풀 받으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갑자기 승질이 확 올라. 이거 대련합니까 이거? 앞다리 예 이음. 앞다리 예 이음. 아니 진짜 뭐 아름답다 유도가 조민성 감독님이 하시니까 이게 아름답다 길어서 이거 연속 동작 이거 가능하겠는데요? 이거 앞다리에서 빠진 걸 밭다리를 가는 거 하면서 돌리치기로 이거 오, 진짜요? 연속 하나 둘 셋으로 소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하나를 가르치고 열을 가르치는 빠지면 반다리를 간다고 했을 때 가다가 이렇게 마무리 식으로 원, 투, 쓰리까지 다음은 보는 거죠. 네.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네. 이거 내려라 이거 헐리우드 액션. 아 이게 진짜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매끄럽게 중심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힘이 안 빠지게 정확하게 딱 걸어주셨습니다.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아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이제 구독자 너무 칭찬을 많이 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네. 동작을 안 됐을 때 두 개 연결시키고 그렇죠. 세 개 연결시키고 네, 그렇죠. 다섯 개 연결시키고 그렇죠. 계속 연달아 네, 이제 그렇죠. 연결. 할수록 잘하는 선수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정말 귀한 분들 이제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쉽게 보내드릴 리는 없는 거고 이제 우리에게도 어떤 마지막 또 미션이 있다면서요, 감독님. 우리 조민성 교수님하고 김미정 교수님께서 네. 이제 누르시면 이제 빠져나오십니다. 20초 안에 빠져나오시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선수들 상대로 그렇죠. 다섯 명의 선수를 상대로 그렇죠. 아니 호동이 형은 빠져나오지 않겠어요? 아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누르기는 모릅니다. 오 진짜? 김미정 교수님도 그렇고 조민성 교수님도 그렇고 그 구치기 옛날에 그 퀸이었거든요.
일어나면 바로 검은띠. 일어나면 바로 검은띠 증정하기. 정말? 제띠 풀어드리겠습니다. 제띠 풀어드리겠습니다. 야, 세훈아 화이팅! 굳히기는 안 떠도 되니까. 겨누르기 말고요. 겨누르기 너무 일반적이니까.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누워주면 삼각. 이게 이제 위고초 누르기라고 위누르기인데 이게 팔 모양이 좀 다른. 세훈아, 두 번째까지 갈 필요 없다. 더 뻑뻑해 생각보다. 잠깐만요. 네, 눌렀어요. 네. 시작! 시작! 세훈아, 화이팅! 세훈아 화이팅! 그렇지! 야, 오케이 오케이! 야, 일어났어 일어났어! 이거 안 되네. 야, 일어났어 일어났어! 이거 안 되네. 세훈아 화이팅! 야! 얼굴이 막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일단 어때? 제 예상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는 거네. 이 기술만 들어갔다 하면 저도 아마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지금 못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만드시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힘을 계속 가하셨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아니, 조민성 감독님 이렇게 날씬하신데 어디서 저 힘이 나오지? 강해 보세요, 한번. 야, 진짜 세워. 신세계, 신세계. 야, 이거 진짜 잘... 와, 이어! 나는... 이현 씨는 김미정 교수님. 네, 저는...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아무 때 하세요. 시작할까요? 자, 시작! 빨리 넣어 넣어 버리라. 교수님 거기서 아풍이 아풍이. 돌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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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돌아 돌아 돌아요. 나. 엄청이 엄청. 힘을 쓰면서 저 경기하는 것처럼.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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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떤 거야 어떤 거야. 돌이요 돌. 돌. 바위. 바위 바위. 어떻게 신세계입니까? 야. 고생하셨습니다. 예. 와. 아니 상대방의 아유. 어떤 이만큼의 어떤 데미지도 야. 주지 못한 채 끝나버립니다. 바톤 타치. 재윤아 안 빠져. 바톤 타치. 항상을 되게 속을 수 없습니다. 큰일났다. 예. 잠깐만요. 자, 저기서 사인 오면 그게 시작입니다. 네. 해적 출신인데 그래. 나왔다. 해적 출신인데 그래. 나왔다. 처음에 누르기 저한테 자세 딱 줬을 때 힘을 많이 뺀 상태로 편하게 계셨어요. 근데 시작했는데 움직임이 완전히 경혈하시네요. 풀릴 뻔했어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예. 저도 지금은 거의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정말 누르기가 풀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많았습니까? 저는 예능이 조금 짜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는 거네요. 좀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상대방을 위험한 상황까지 많이 몰고 갔거든요. 아, 어. 이게 그 다르네요 확실히. 무겁지 않죠? 저 어릴 때 이렇게 눌렸을 때 잘 빠져나오는 편이었거든요. 네. 다르네요. 그 굉장히 유연해.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했던 세원 씨는 힘은 좀 있는데 좀 부드럽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풀릴 뻔한 게 허리 밑으로가 유연해가지고 거의 네네네. 화내가 이래. 승부욕이 막 확 사라지겠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승질이 갑자기 확 올라. 이 눈에는 힘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언니 풀릴 수도 있어. 언니 진짜 긴장해야 돼. 숙여야 돼. 머리 숙여야 돼요. 언니 머리를 좀 앞으로 숙여. 교수님 방심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는 일어나서. 교수님 왼손 놓치시면 안 돼요. 괜찮아. 교수님 왼손 놓치시면 안 돼요. 야 괜찮아 괜찮아. 김유정 교수님이 어떤 분인데. 교수님 왼손 놓치시면 안 돼요. 괜찮아 괜찮아. 교수님 다리 다리 다. 방심하셨어요. 어떤 상황인지 좀 일단 중계를 좀 부탁드렸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굉장히 몸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힘을 한쪽에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몸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을 준 상태에서 넘어간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그냥 그 한 판이 나올 때는 내가 넘어간지 모르게 쑥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쓰고 있는데 상대가 돌리는지 모르게 그냥 내가 힘이 그냥 거의 빠진 상태에서 돌아갔어요. 아니 일단 이지훈 선수 어떻던가요? 상대방 왜냐면 15초까지는 거의 뭐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초반에 제가 일단 다리가 좀 긴 편이라서 다리를 한쪽 감아서 일단 밀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붙어서 이쪽으로 힘을 이용하다 반대로 한번 틀어봐야겠다 했는데 딱 들어가서 그러니까 잘 이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보라는 생각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거죠. 제가 아까 허점을 노리신 거예요. 제가 힘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죠. 기술까지 있는데도 한 방에 깨끗하게 그냥 예, 전환이 됐어요. 자, 우리는 이제 3승 스타일입니다. 하이라이트다 우리가. 누가 하시나? 이렇게 깨진 마당에. 나는 아까 그 위거초 누르기가 특기 기술인데 그거 얼굴을 일부러 배로 꽉 눌러줘야 되는데 저 얼굴이 안 눌려요. 저 못 눌러요 제가 배로. 이걸로 이게 포인트가 사실은 이 배로 얼굴이 움직이지 못하게 이게 눌러줘야 되는데 안 눌려요. 견 누르기로 가자 오늘 견 누르기. 견 누르기로. 근데 야 재밌다 재밌다. 야 기대된다. 내가 봤을 때 견누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니면 아직이야. 어깨로 누르기 같아. 아, 저번 주에 재윤이 했던 거. 조민성 교수님 진짜 대단. 아직까지 이 승부욕이 아,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기 위해서 계속. 너무 두꺼워. 그래 뭘 안 된다고 이거 뭐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다리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데. 준비. 시작. 교수님 얼굴을 한 번에 넘기다 한 번에. 몸을 일단 이쪽으로 붙여 아까 전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엄청 쳤다가 돌려야 돼.
몸을 일단 이쪽으로 붙여 아까 전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엄마 이쪽으로 쳤다가 돌려야 돼. 아우! 했어요. 엄마 이쪽으로 쳤다가 돌려야 돼. 아우! 아 위로 올려. 위로 올려.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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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조와 동시에 넘어갔어. 아. 이게 동시에? 그러면 취소 아닙니까? 취소? 부조와 동시에. 부자 동시에 입봉이. 입봉. 지금 우리가 진 거예요. 네, 우리가 진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이게 돌려서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 아니야, 이게 안 될 거예요, 아마. 어?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몸을 이쪽으로 체가 붙어서 그쵸, 어깨를 빼야 돼, 어깨를. 아, 이렇게 그렇죠, 해야 돼. 그렇죠. 급하게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죠. 아. 야, 역시 하나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아, 이쪽으로 붙어줘야. 많이 잡아놨고. 우리가 잘 나가? 그렇죠. 갔다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 느낌, 그 느낌, 그렇죠. 그렇지. 아까 사실은 이 감독님의 조건지님이 브릿지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비틀어서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다시 대치기를 해라. 그걸 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벌써 딱 누르면 이 두께감하고 힘이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여자 유도 선수들 앞으로 그 리오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유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도복을 입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에 리오올림픽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여자 유도, 남자 유도, 하여튼 유도, 스포츠 모든 종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예체능 유도 공식 첫 번째 경기 대결선대 나오세요! 죄송한데 저희 못 봤거든요. 한번 화이팅!